안녕하세요. 이승훈의 구석구석 커피 고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안녕. 원장님, 제가 요새 운동을 하는데, 운동할 때, 부스트가 될수 있는 커피를 먹고 운동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맨날 똑같은 것만 먹어가지고, 좀 새로운 메뉴를 원장님이 갖고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 먹고 운동하면 더 운동이 잘될것 같아요. 아, 우리 고유 부원장 때문에 내가 그 마라토랑이 생겼잖아. 내 혼자 볼라 그랬더니, 아유, 그걸 기어코 끌어내다니. 운동할 때는 이렇게 카페인 섭취를 하면 아무래도 에너지가 더 생기니까. 네. 근데 이럴 때또 아무래도 비타민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한 게 바로 유자를 이용한 에스프레소. 유자. 배도 안 부르고, 운동 전이니까 배가 부르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렇지. 그리고 유자 에스프레소를 추천하고 싶어. 너무 궁금한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 운동 전이 아니라도 배가 부를 때, 네. 시원한 거 먹고 싶을 때, 또 피곤할 때, 이럴 때또 먹으면 너무 좋은 커피가 바로 유자 에스프레소. 조합이 생소하지만, 맛있을 것 같아요. 바로 만들어 볼까요? 그럼 먼저 재료부터 한번 소개할까요? 아, 맞다. 재료 소개를. 그러니까 잊어버렸죠? 자, 네. 잔은 이렇게 여러분들 매장에도 이런 잔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와인잔이나 칵테일 글라스. 그래서 이런 잔들 쓰시면 아무도 품위가 있을 거고, 뭐 유자. 여러분들이 뭐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자. 유자는 한 잔에 한 15ml 정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탕 시럽. 설탕 시럽은 한 10ml 정도 들어가면 되고, 에스프레소는 한 잔. 한잔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거. 팥빙수용 얼음이 필요합니다. 아, 팥빙수용 갈린 얼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요거 좀 슬러시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메뉴입니다. 시원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맛있는 메뉴보다는 네. 좀 떠먹을 수 있는 거. 또 아. 아무래도 여름에 배가 부를 때 네. 팥빙수 대용으로, 이렇게 하면 또 팥빙수가 안 팔리나? 그렇진 않겠죠? 네. 팥빙수 대용으로 또 먹을 수 있는 어떤 메뉴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이 유자 에스프레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만들어 만들어 볼까요? 볼까요? 자, 지금부터 유자 에스프레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팥빙수용 얼음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땅땅 때렸을 때 이렇게 절반이 되게 얼음을 담아주세요. 자, 우리 고유리 본장 에스프레소 한잔 추출해 주세요. 그리고 유자 15ml를 계량을 해서 여기다가 얼음 위에다가 부어줍니다. 다음 단맛을, 여름에 아무래도 운동 전이니까 아무래도 좀 에너지를 좀더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설탕 시럽을 10ml만 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넣어서 같이 어떤 믹싱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유자 에스프레소 탄생이 끝납니다. 에스프레소를 두 잔을 넣을 수도 있으나, 두 잔을 넣게 되면 아무래도 유자 향과 또 에스프레소가 서로 조화롭게 이렇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는 한 잔만 넣어도 아주 충분하고, 또한잔 넣었을 때 어떤 유자와 에스프레소가 각각 어떤 좋은 이런 어떤 결합을 해서 특유의 어떤 이런 그 에너지 또는 맛 또는 향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붓습니다. 그런 다음에 롱스푼을 이용해서 같이 유자와 에스프레소를 과 얼음을 같이 믹싱을 해줍니다. 이때도 믹싱을 할 때도 천천히 하는 것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믹싱을 해주면 조금 더이 얼음이 더 찰지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좀 걸쭉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면 잘 만들어진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걸쭉하게 색깔도 아주 황금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와인잔에다가 담아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담으신 다음에, 이건 어때요? 마시는 메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스푼을 끼워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스푼으로 떠서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어떤 탄생이 됩니다. 바로 유자 에스프레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자 에스프레소가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이거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스트로를 이용해서 빨아먹는 게 아니라 어떤 티스푼을 이용해서 떠서 먹습니다. 네. 그래서 먹을 때마다 얼음과 네. 또 유자와
또 에스프레소가 이렇게 조화된 이런 맛을 즐길 수 있는데 바로 운동하기 전에 그때 또 배가 부를 때 네. 이럴 때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 고유리 부장님 한번 또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 맛있겠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유자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 게 맛있는데요? 아, 이거 먹고 나면 10kg 더 뛸 수 있겠죠? 물론이죠. 아, 충분히 뛸 것 같아요. 저는 못 뛰어요. 아, 이게 카페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운동할 때 도움도 되고 유자에 비타민도 있으니까 또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맛이 너무 강하지 않아서 유자랑 커피랑 굉장히 잘 어우러지고요. 너무 기분 좋아지는 맛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테스트 했는데 아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도 한번 따라서 만드시면 물론 뭐 빙사기가 있어야 되지만 요즘은 집에 뭐 블렌더 같은 것도 다 있으니까 맞아요. 블렌더로도 갈아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곱게만 갈면 아주 맛있는 이런 유자 에스프레소, 또 여러분 집에서는 유자가 없으시다면 매실도 괜찮습니다. 또 레몬 이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유자가 없으면 맥심도 괜찮아요. 매실. 아, 어떤 거요? 매실. 아, 매실. 아, 제 발음이 맥심. 우리가 늘 지난 추석 특집으로 맥심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맥심으로 들렸나요? 네. 아, 제가 경상도다 보니까 발음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아, 근데 매실로도 돼요? 매실로도 되죠. 와, 대박. 오미자도 돼요. 오미자요? 네. 커피랑 어울릴까요? 한라봉도 너무 좋아요. 와. 너무 제가 해봤는데 너무 잘 맞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은 유자. 여러분도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시원하게 또 운동 전에 맛있게 드시고 열심히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자 에스프레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안녕.